이어서 꼭 짚어봐야 할 공감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여수 순천 11구 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내년부터 본격적인 조사 활동이 시작됩니다. 앞서 불교인권위원회 공동대표 진관스님 등은 우리 사회의 반목과 대립의 원인을 상대에게 찾지 말고 자신에게서 찾아 사회 통합을 이뤄내자며 여순 사건 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최근 집중호우가 내린 전남 지역의 피해 상황을 조사하기 위해 드론이 투입됩니다. 행정안전부는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함께 호우 피해 지역의 공공, 사유시설 피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드론을 운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우편요금이 오는 9월부터 50원 오릅니다. 2년 4개월 만에 이뤄지는 이번 요금 인상으로 25g 이하 규격 우편물은 380원에서 430원으로 오르고, 25g 초과 50g 이하는 400원에서 450원으로 인상되지만, 50g을 넘는 우편과 소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